질문과 토론의 과학, 무한대를 본 사람. 독일의 수학자 게오르크 칸토어는 최초로 무한을 센 사람입니다. 자연수 집합과 실수 집합이 둘 다 무한 집합이지만 그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 거죠.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다소 어렵기 때문에 무한과 관련된 보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연수 집합과 짝수 집합은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짝수 집합은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따라서 자연수 집합보다 작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칸토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1대1 대응이 가능하면 집합의 크기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수 집합과 짝수 집합은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짝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의 크기는 같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성긴 집합도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를테면 자연수와 각 자연수를 제곱한 값도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제곱, 네제곱한 값도 1대1 대응이 됩니다. 어떻게 부분이 전체와 같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무한의 크기를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갈릴레이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갈릴레이 이전 독일의 사상가였던 작센의 알베르트도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변이 1cm인 정육면체로 그림처럼 무한한 길이의 막대를 만들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그중 8개로 한 변이 2cm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고 그중 27개로는 지름이 3인 더 큰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고 64개로는 지름이 4인 더 큰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고 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결국 3차원 공간을 모두 채우는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공간 속에 하나의 막대가 모든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걸까요? 이처럼 무한의 세계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칸토어는 자연수 집합과 같은 크기를 가진 무한 집합을 셀 수 있는 무한이라 부르고 이를 알레프 제로라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수 집합도 알레프 제로임을 입증합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유리수만도 무한인데 이런 유리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과 크기가 같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 집합은 어떨까요? 칸토어는 실수 집합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따라서 자연수 집합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증명은 수학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증명 중 하나입니다. 별도로 이름도 있어 대각선 논법이라 부르고 나중에 크루트 괴델이 자신의 불안정성 정리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칸토어는 같은 무한집합이지만 실수집합이 자연수집합보다 크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를 알레프1이라 부릅니다. 무한에도 계층이 생긴 거죠. 심지어 알레프1보다 더 큰 무한집합인 알레프2도 존재하고 이보다 큰 알레프3도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무한이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레프0와 알레프1 사이에 중간 크기의 무한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한집합도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를 연속체 가설이라고 합니다. 다비트 힐베르트는 1900년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연속체 가설을 20세기에 해결해야 할 수학의 난제 23가지 중 1번 문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쿠르트 괴델은 1938년에 연속체 가설이 반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고 1963년 폴 코어는 연속체 가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연속체 가설은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는 가설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고계원 교수님 강연 때도 무한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무한이라는 것이 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칸토어라는 그런 수학자는 무한을 연구하다가 그만 정신병에 걸리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무한이 왜 이렇게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황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무한대를 계속 쓰기는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은 조금 철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비수학자들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분들한테 제가 이 신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자신이 좀 없어가지고 그 좀 그렇긴 한데 아까 이제 칸토르 말씀하신 대로 정신병에 병원에 갔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칸토르가 정신병에 간 것이 무한대를 발견을 해서라기보다 이제 거기 이제 그 무한대도 다 집합마다 이렇게 층위가 있어서 크기가 다르다 정도는 했는데
이제 거기 연속제 가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의 크기랑 실수의 크기 사이에 어떤 그 사이의 크기를 가지는 무한집합이 있겠냐 없겠냐 하는 게 연속제 가설인데요. 그거를 증명해 보려고 너무 애를 써서 이렇게 아프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이제 원인이 있다면은 그 왜 그 수학에다 괜히 무한대를 끌어와서 이렇게 수학계를 분란을 만드느냐 하고 굉장히 지탄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크로네커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칸토르를 싫어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오늘 다 아시다시피 오늘 화이트데이죠. 그런데 수학계에서는 이 3월 14일이 다른 의미로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파이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월 14일이 3.14로 표현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수학계에서 뭐 파이를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율을 외우는 그런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수학에서 파이가 무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신 그 라마뉴잔이 파이에 대해서도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놀라운 발견은 진짜 했죠. 파이가 그 무리수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무리수라는 것은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이제 파이 값이 옛날에야 뭐 3.14 이 정도만 구해도 충분히 뭐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데 무리가 없었을 텐데, 요즘은 로켓을 이렇게 쏘아보내고 하니까 궤도 계산이나 하고 이러면은 천문학적인 정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소수점 자리를 얼마까지 계산하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예전에 이제 파이 값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건 라이프니츠일 거예요. 뭐 4분의 파이는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7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교대급수로 나오는 거 있죠. 근데 그거 전혀 쓸모없어요. 아무리 더해도 3.14 이상 정확한 값이 안 나와요. 한 5천까지 더해보세요. 그런데 라마누잔이 이제 그 타원 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적분으로 안 되는 이제 우리 그 뭐지? 그 삼각함수, 역함수의 적분을 더 일반화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적분을 이용해서 이 파이의 그 무한급, 그러니까 합의 표현을 만들었는데, 무한합이니까 아까처럼 뭐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빨리 수렴을 하냐 하면 한 항씩 더할 때마다 소수점 8자리가 정확하게 더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이 처음에 이거를 찾았을 때가 1910년? 좀 됐, 옛날이에요. 잊혀지고 있다가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발전을 하니까 이게 소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1985년에 고스퍼라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소수점 밑으로 파이 값을 1700만짜리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소위 알고리즘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자기 알고리즘에 라마누잔의 그 방법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라마누잔의 그 파이의 그 무한합 그것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시험하는데 얘가 진짜로 잘하나 하는 것을 시험하는 데 쓰였던 알고리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라마누잔이라는 수학자가 33살에 요절을 하였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뤘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파이데이나 이런 파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서 아주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